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예, 오늘은 모델 X와 모델 Y를 비교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소소한 일상을 업데이트하면, 저희 집 주변에 드디어 가까운 거리에 테슬라 딜러십이 생깁니다. 와, 진짜 기뻐할 일이죠. 예, 근데 안타까운 점은, 슈퍼차저는 들어올 예정이 없답니다. 예, 여전히 제집 근처에는 슈퍼차저 건설은, 모호한 상태입니다. 그게 좀 아쉽고요. 딜러십이 오는데 슈퍼차저가 근처에 안 온다는 게참 신기하고요. 그 앞에 인트로는 그 부지를 한번 가봤는데 벌써 차들이 꽉차 있더라고요. 아, 단, 근데 모델 Y는 보지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딜러십이 언제 오픈될지 모르죠. 아, 참. 아, 그리고 이제 뉴욕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져서 제 직장도 그렇고 이제 모든 직장들이 폐쇄되고 이제 자택근무로 전부 전환되었습니다. 좀 이렇게 누그러뜨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아,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비교에 앞서서 구독자님께서 이제 모델 Y 카고 스페이스가 이제 그 시트를 올렸을 때는 도대체 얼마 차이 나냐? 그러니까 광고에는 이 지금 모델 X 광고인데요. 홈페이지에 보면 이거 보면 80A 큐브 픽스 피트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건 맥시멈입니다. 이건 모델 Y도 선전은 66 큐빅 피트입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 모델 3는 15라고 이제 15 정도로 이제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의 4배 이상 차이 나는 건데 진짜 4배 이상 차이 나는 거냐? 이 문제는 이 66을 프렁크랑 뒤 그리고 뒤에 이제 시트를 접었을 때 사이즈인데 이 모델 X도 그렇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모델 3는 이거는 접기 전 수치입니다. 그냥 오롯이 그냥 트렁크 공간이 15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접으면 얼마일까? 이미 포럼에 다 어느 정도 알려져 있더라고요. 모델 3 같은 경우는 접게 되면 40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프렁크까지 합치면 이것도 왜냐면 광고 수치는 프렁크도 합친 거니까요. 그래서 66대 43이니까 차이가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모델 Y에 이제 시트를 올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수치가 지금 발표되어 있지 않은데, 포럼에 보면은 대략적으로 30대일 거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모델 3에 비해서 한두 배? 근데 이제 그것도 완전히 이제 위까지 꽉 채우면 그렇고요. 거기 좀 스페이스를 남겨두면은 두 배가 안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윗부분인 거죠, 요 윗부분. 그 뒤를 아예 못볼 정도로 채워버리면은 30이 맞는 것 같은데. 아, 그렇다고 모델 Y를 좀뭐 비하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확실히 모델 Y는 모델 3보다 큰게 맞습니다. 근데 광고에서만큼 4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4배 이상은. 체감하게, 제 생각에 한 2배쯤? 그래도 충분한 공간이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 라인업에서 두 개의 SUV가 있는데, 이제 모델 Y랑 모델 X죠. 그리고 모델 Y는 거의 뭐 히트할 확률이 높은데, 그럼 기존의 이 모델 X는 어떻게 될 건가 궁금증과, 사실 이 비교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모델 S랑 모델 X의 판매량, 미국 판매량인데요. 빨간색이 2018년이고 노란색이 2019년입니다. 모델 S 같은 경우는 거의 반토막 났죠. 미국에서는요.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그러니까 매 분기 거의 반토막이 났고요. 모델 X는 역시 SUV 시장이 핫하기 때문에, 뭐 반토막까지는 아니지만 타격이 지금 상당합니다. 모델 S나 X는 지금 테슬라를 리딩하는 최고급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내버려 두면, 특히 모델 X는 모델 Y가 오면은 이게 진짜 잘 나왔거든요, 모델 Y가. 이게 타격이 불가피한데 지금 최고급 라인업을 과연 이대로 둘 거냐는 거죠. 이 모델들도 굉장한 이득을 그래도 지금까지 테슬라를 이끌어온 모델인데 이를 이렇게 죽여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걸 진짜 이렇게 무너져버리면은 라인업도 당연히 이 라인업에 어떤 손상이 오는 거죠. 모든 모델이 어느 정도는 해줘야 당연히 테슬라 입장에서도 좋은 것이죠. 그래서 모델 X와 Y를 좀 비교하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당연히 모델 X가 더 크죠. 그더 위에 레벨이니까. 그리고 모델 Y는 아직 지금 세븐 시트를 풀고 있지 않은데, 지금 7시 옵션이 지금 선택이 안 되는데 한다 할지라도 지금 트렁크 공간을 봤을 때 뒤에는 애들밖에 앉질 못할 겁니다. 모델 Y는. 그러니까 모델 X가 더 이점이 있는 거죠. 이건 진짜 7명이 탈수 있으니까요. 또한 이제 팔콘 윙도, 아, 예, 이거 정말 팬시하죠. 좋긴 좋은데 이 도어에 말이 좀 많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있다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게 모조리 다 들어갑니다. 훨씬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하고요. 뭐 아이케아나 이런 데 가서 가구도 그냥 할 수 있고, 특히 유모차나 이런 거 제대로 접지 않고 그냥 막 넣어도 진짜 어마어마한 이게 다 들어가죠. 또한 이 모델 X는 모델 Y 대비 이제 헤파 필터라든지 좀 더 부가 기능이 좋은 게 많습니다. 모델 Y는 여전히 헤파 필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진짜 넓은 실내 공간과 그리고 토잉. 이 토잉이 모델 Y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매뉴얼 상에 보면은 토잉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스펙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잉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모델 X는 토잉도 가능합니다. 근데 대부분 미국인 취향이죠. 한국에서는 이걸 잘 끌고 다니진 않으실 것 같은데 모델 X가 좀 더 이제 유틸리티 성격정에서 더 좋다 이런 이제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오토매틱 도어, 그러니까 이것도 불만이 많습니다. 사실 이제 팔콘 여기서 그냥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팔콘 윙도어랑 이 오토매틱 도어가 되게 팬시한데 이 모델 X에 대해서 좀 악명이 높더라고요. 오토매틱 도어가 뭐냐면 모델 X는 설정에 따라서 이제 가까이 가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차에 타면 자동으로 문이 닫혀집니다. 아 정말 팬시하죠. 정말 편리하고. 근데 이게 지금 에러가 되게 많고요. 이 팔콘 윙 도어도 문이 안 열리고 열고의 에러가 아니라 아무래도 팔콘 윙 도어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열릴 때 그러니까 좀 신기하게 열리고 앞문 뒷문도 이제 그러니까 보통 문도 이제 자동으로 열리다 보니까 센서들이 있는데 좀 사람이 근처나 오브젝트가 근처에 있으면 잘 안 열리는 게 맞긴 한데 조금만 근처에 있어도 이게 안 열린다든지 좀 그 센서 거리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 판단이 좀 힘든 거죠. 그런 문제가 있고 제일 큰 이 팔콘 윙도어의 문제는 겪으시는 분도 있고 안 겪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비가 오고 이제 뭐 습기가 차서 물이 좀 여기 고이게 되면은 이게 열릴 때 물이 이 안으로 흐르는 문제들이 꽤 많이 보고되고 있더라고요. 아 이건 뭐 케바케긴 하지만요. 당연히 모든 차가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미국 내 포럼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으니까 보긴 좋고 뭐 확 열려서 뭐 액세서빌리티가 좋다고 하지만 이게 여기서 만약 물이 고여있으면 이게 왕 열리면 이제 물이 떨어지는 문제들이 있답니다. 예, 이런 모델 X의 문제들이 좀 고질적인 문제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모델 Y는 그냥 레귤러 도어죠. 예, 레귤러 도어. 그래서 이 모델 Y를 더 선호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테슬라는 아직 발전하는 회사니까 나중에 나온 차들이 더 좋은 면이 있고 나중에 나온 차들이 이런 문제를 다 고쳐져서 나오겠죠. 아, 제가 또 그럼 너무 또 이제 모델 Y 편인가 아닌가 이제 모델 Y 편을 좀 들은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스펙상 성능은 주행거리도 당연히 모델 X가 더 길고요. 당연히 배터리 용량이 더 크니까요. 성능도 퍼포먼스라든지 롱레인지 둘 다 모델 X 쪽이 더 빠릅니다. 예, 모델 X의 퍼포먼스인 60마일까지 2.7초에 끊는 정말 괴력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성능도 더 낮고 주행거리도 더 길고 당연히 공간도 더 큽니다. 근데 초기 모델들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에러 사항들이 있고 모델 Y는 그걸 안 겪을 확률이 좀 있죠. 그럼 또 이제 스펙상 아 모델 Y가 딸리냐? 아 그건 또 아닙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냐면 이 충전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이 배터리 셀이 모델 Y는 지금 테슬라 모델 3의 그 훨씬 더 커진 셀을 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V3 슈퍼차저를 온전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0kW 정도를 충전할 수 있는데 반해서 모델 X는 1860 그 조그만 원통형이기 때문에 여전히 한 120, 150이 거의 맥스라고 보여지고 있죠. 지금 더 밀어넣으려고 하는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 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전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빨리 모델 Y가 빨리 찹니다. 당연히 이 가격도 모델 Y가 훨씬 더 경제적이죠. 예. 이 캐시 프라이스가 53,000. 꼭 테슬라는 이게 퓨얼 세이빙이나 전기차를 물으면 이 정도 세이브 된다 해서 이제 이 가격을 먼저 알려주는데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모델 X는 반면에 지금 미국에서 85,000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3만 불 이상을 좀 더 줘야 되죠. 근데 모델 X에는 또 이런 무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미국 한정인데 예, 모델 X나 모델 S는 프리 언리미티드 슈퍼차저가 있습니다. 근데 모델 Y는 없죠. 모델 3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고 이제 충전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최고급 모델에 한해서는 충전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이 차를 몰고 다니면 예, 전기값은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당연히 이건 미국 한정입니다. 그래서 이 3만 불의 갭, 그래서 요 상태면은 제가 포럼을 읽어보니까 많이들 여기에 손을 더 들어줍니다. 이게 더 낫다 이거죠. 아, 모델 Y가 훨씬 더 낫다. 그러면 처음에 제가 질문 드렸던 이게 지금 판매량이 모델 X 지금 전 세계 판매량인데 이제 감소하고 있죠, 확실히. 그러니까 2018년에 피크를 찍었다가 2019년에 19,000, 심지어 2만 대도 깨졌죠. 지금 2017년보다도 지금 차를 못 팔고 있습니다, 모델 X를. 이런 최고급 모델들이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과연 테슬라가 그대로 두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플레이드 일론 머스크 형님이 올해 안에 모델 S랑 X를 리프레시 하겠다고 발표는 했습니다. 물론 근데 이제 될지 안 될지는 현재 지금 이런 코로나 영향도 있고 좀 아무래도 영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올해 안에 나오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하는데요. 어쨌든 컨펌은 했습니다. 올해 안에 이제 모델 S랑 X를 그 리프레시된 이름이 플레이드입니다. 그래서 뭐 모터가 지금 기존엔 두 개를 쓰고 있죠. 근데 모터를 세 개로 늘리겠다는 얘기가 많고요. 배터리도 더 커진다고 합니다. 배터리도 당연히.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이제 예정된 그것도 제대로 진행될지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코로나 이 영향으로 최소 한 달은 지금 거의 뭐 셧다운이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배터리 데이 때 이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모델 S나 X에 이제 맥스웰을 인수해서 이제 새로운 배터리 기술로 배터리 가격도 다운되고 배터리 용량이 더 늘 거라는 의견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이미 모델 3로 지금 현재 2170 배터리에, 그러니까 더 사이즈, 원통형 직경이 더 커진 배터리의 안정성이라든지 여러모로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됐습니다. 지금 그리고 모델 3 수십만 대 팔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모델 3는 생각보다 이렇게 결함이라든지 화재 문제가 지금 전혀 뉴스가 나오고 있지 않죠. 물론 보고가 있긴 있지만 이제 결함이라고 이렇게 딱히 알려지고 있진 않습니다. 뭐, 한가에서는 전기차가 많이 팔려서요라는 얘기도 있지만, 여튼, 그러니까 좀 더 안정성을 더 보여주고 있는데, 그냥 현재 이걸 그냥 모델 X의 아키텍처를 유지하면서 셀만 모델 3 이 밑바닥으로만 갈아버리면요 지금 예상되는 배터리 사이즈가 한 120에서 130 못해도 그러면 지금 주행거리가 모델 Y는 이제 310을 좀 넘는데 지금 모델 X는 350까지 와 있고 모델 S는 390마일이 좀 넘습니다. 근데 이 배터리로 모델 3의 아키텍처를 그대로 가져가면 그냥 400 모델 X도 그냥 400마일을 돌파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모델 3의 아키텍처를 갖다 썼으니 당연히 V3 슈퍼차저도 더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더 나은 파워트레인과 이제는 400마일은 거뜬히 이제 돌파하는 모델 Y를 통해 모델 Y에 또 힙펌프도 있죠. 여러모로 그런 진보된 아키텍처들이 다 이제 잘 조합이 돼서 들어온다면은 주행거리가 400은 제 생각입니다. 근데 가뿐히 400마일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럼 더 나은 드라이브 트레인과 저는 뭐니뭐니 해도 항상 주장하는 게 전기차는 아직까지 주행거리라고 하고 500마일을 갈 때까지는 한번 충전해서 500마일 갈 때까지는 여전히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질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번 아마 플레이드 리프레쉬로 배터리가 더 늘고 주행거리는 가뿐히 400 잘하면 430, 440도 더 기대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게 마일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한 거의 지금 700km죠? 그러면은 거의 700km에 육박한 한번 충전해서 700을 가는 건데 그렇다면은 거의 다 이제 공짜 이 언리미 슈퍼차저도 있고요. 그렇다면은 업그레이드 현재는 확실히 모델 Y가 낫지만 이게 업데이트 돼봐야 알긴 하겠지만 이대로만 만약에 이제 리프레시가 된다면 아 모델 X도 충분히 가성비적인 측면이나 여러 면에서 특히 이제 서스펜션이 이 모델 Y나 모델 3는 그냥 이제 코일 서스펜션인데 모델 S나 X는 이제 레이븐이라고 해서 마그네틱 드라이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승차감이 더 좀 더 나은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아, 전혀 나쁜 선택이 아니겠다. 그러면 이제 떨어져 가고 있는 판매량도 늘지 않을까. 저렇게 하염없이 내려가는 판매량을 빨리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테슬라를 대표하는 모델인데 이런 업데이트를 기대하고, 이게 업데이트 될 시에는 저는 돈을 열심히 모아야겠네요. 열심히 모아서, 왜냐면 예, 제가 모델3를 산 지 얼마 되진 않아서 그게 좀 찜찜한데, 그래도 돈을 지금 열심히 모아서 모델X를 만약에 올해 말에 나온다면 이것도 한번 기대를 해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